성주신, 성주. 성주라는 거는 이게 성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이 집을 하나의 성으로 봤단 말이에요. 성으로. 그래서 성의 주인이, 성의 주인은, 집의 주인은 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살고 있는 인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 말고 우리가 이 집 자체, 이 성 자체, 이 건물 자체에 신이 있다. 그래서 성주신이라고들 말해요. 아직도 이 성주신이 진짜 있다. 성주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아직도 무당 선생님도 있고, 이 무당들 굿거리에 보면은 이 성주거리라는 게 있어. 성주거리라는 곳이 여기서 분명히 성주신을 놀아준다고 그래요. 성주신을. 근데 이 성주거리 문서에 살펴보면은 조항신도 나오고 지신 터주신도 나오고, 그러니까 화덕장군 아궁이를 맞아. 아궁이 화덕장군 있죠. 대문 안에는 대문의 배, 대문에는 수문장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는 측신, 측간신장이라도 하고, 측신, 이 화장실 측자거든. 화장실 측자. 측신도 있대, 측신. 지금은 화장실 하지만 예전에 측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측신. 그 다음에는 이 뒤에 가면 장독대 있잖아요. 장독대는 독장군은 또 장독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가, 한 분이 아니라 독부인도 있어요. 독장군, 독부인. 그 다음에 지붕 위에는 이렇게 이 옛날 지방에 이렇게 풀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마루 위에 난다 해서 용초부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굴뚝에도 굴대장군, 굴뚝신장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성주만 해도 성주한테 딸려있는 부속. 그러니까 성주는 이 집의 원 주신이고 나머지는 쫄병신이라는 거, 쫄병신. 네. 부하신이라고 해요, 부하신. 이 터주 지신이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성주님이 있다, 지신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더군다나 무당들은 일반 가정에서는 지금 조항에다 물 떠놓고, 비시는 분이 뭐 전체 인구의 한 1%도 안 될 거고, 0.1%,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무당들은 아직도 조항에다 물 떠놓고 계신 분들이 거의 한 50% 이상은 될 거예요. 저도 실질적으로 조항에다는 물을 떠나요. 근데 제가 조항에 어떤 신이 있어서 물을 떠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조항에다 물을 떠놓던 그 정성을 제가 이어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조항에는 우리가 조항 할머니라고 붙여요. 할머니. 조항 할머니라고 붙이는 것은, 무당들은 조항에 가면은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빌던 그 느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항을 믿는 거 아니야. 우리 무당들은 조항에 있는 조항신을 믿는 것이 아니야. 조항이라는 것도 이렇게 했을 때는 아궁이를 말해요. 아궁이. 이거는 화덕장군과 같은 뭐냐, 의미야. 근데 조항을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 부엌이라는 의미야. 이거는 수신이고, 물을, 여기가 거북이가 들어있잖아. 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거 수신이고, 이거는 불과 흑토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불신이야, 불신. 요건 화신이야, 화신. 이게 조항이라는 거는 물과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 유지를 하는데 가장, 쌀 다음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항은 나도 저도 조항에다는 물을 떠나요. 그런데 조항에서 저는 조항이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떠나는 것이 하나, 우리 할머니, 그래서 조항 할머니라는 우리 할머니, 조항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그렇다면은 성주라는 것도, 성주라는 어떤 신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나는 모른다. 나는 못 느껴봤다. 그래서 성주라는 신의 역할을 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지신도 마찬가지다. 터주신도, 지신도, 터주대감도 결국은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느냐. 이것이 나는 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도 이 수문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무당들은 이거를 건립이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여기에 어느 경우는 아버지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외삼촌도 친삼촌도 고모도 이모도 이 건립에다 모셔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건립에다 내주상을 모신다면은 그분은 나이트클럽의 호텔 뽀이를 만든 거예요. 뽀이 어서 옵쇼. 이 수문장이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문전을 지키는 수문장이라지만 이 성으로 봐서는 이 집으로 봐서는 수위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수위, 수문장이 이름이 고급스러워서 수문장이지. 이 수위를 만드는 거야. 수위라는 거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야. 수문장, 수위라는 게 문을 지킨다. 근데 여러분이 건립이라는 이름으로 수위를 만들어 놓고 있다면 수위. 거기다가 여러분의 신 누군가가 직관에서 신을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도 직관에 직신장이 있다고 믿겠어요? 그 다음에는 장독에 독장군이 있다고 믿겠어? 지금은 장독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의 없겠지만 아직도 고추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겨울에도 김치독양이라 그러면은 지금 김치 냉장고가 이게 김치독을 대신한다면은 김치 냉장고 신이 있어야지. 예, 어떤 무당들은 바위에도 신이 있다, 풀에도 신이 있다, 큰 나무에도 신이 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에 저 신이 있다고 믿고, 저 우리 동네 뒷산에 있는 바위에 큰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니까. 선악도 그 나무가 여러분에게 뭘 해주지 않아요. 간혹 그 선악나무라는 걸 베고, 한 마을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이거는 그냥 미스테리한 일이야, 미스테리. 나는 그 미스테리한지까지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니까. 그 다음에 지붕에 용처 부인이, 그럼 지붕이 없는 아파트는 어떡하냐고, 아파트는. 그 다음에 굴뚝이 지금 없잖아, 여러분들. 굴뚝 없잖아. 굴뚝 없어지면 공장에는 굴뚝이 있으니까 오히려 굴뚝 장군이 있어. 여러분 가정집에는 이 보일러, 난방기구 돌아가는 난방기구 거기에 배관통 있죠. 난방기구에도 굴뚝이 있어요. 굴뚝 옛날처럼 불을 떼는 건 아니지만 보일러도 들어가면 환기구 배기구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경동가스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굴대 장군이네. 여러분이 이 성주를 믿는다면 지신을 믿는다면 화덕 장군도 믿어야 되고 화덕은 지금 뭐로 바뀌어져? 린나이 가스레인지로 바뀌잖아. 가스레인지 장군이야지. 가스레인지 장군도 믿어야지. 왜 굴대 장군을 안 믿고 이 터주나 지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조항의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성주의 신이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슬하면서 을조리는 문서에 팔만주왕 화덕장군 굴대장군 독장군 독부인 마누라 성주받아 우춘하고 지신받아 대우하니 성주 지신 팔만주왕 조항신 화덕장군 굴대장군 독장군 독부인 이렇게 성주거리 문서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화덕장군이나 굴대장군은 집안의 화재수를 막아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수문장은 집안을 들어온 애군을 막아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항신은 우리 음식 먹고 탈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주님은 이 자체가 우리 삶을 보호해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신은 여기서 살면서 이 땅을 받고 살아도 탈나지 않게 해준다고 하고 독장군은 장독에서 음식 만들어 먹고 화장실에서는 똥을 싸도 편안하게 싸게 도와주고 지붕에서는 비 새지 않게 도와주는 이런 각종 신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이제는 벽돌 신도 있고 엘리베이터 신도 있고 계단 신도 있고 유리창 신도 있고 다 있어야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냉장고 신으로 바꿔야 되고 이 경동 보일러 신으로 바꿔야 되고 여기는 린나이 가스 보일러 신으로 바꿔야 되고 마당은 시멘트 신 보도블록 신으로 바꿔줘야죠. 여러분이 지신이 있다면 지신이 여지껏은 흙바닥이었지만 이제는 시멘트고 보도블록이고 방바닥에는 난방장치 난방필름이 깔려있으니까 신을 이름을 다 바꿔야지. 조항에 있는 조항도 예전에는 흙으로 된 이 물과 불이 있는 아궁이 같지만 지금은 아궁이가 아니잖아요. 가스레인지잖아.
그럼 성주도 그냥 성주가 아니라 아파트 성주 따로, 단독주택 성주 따로, 연립주택 성주 따로, 콘테이너 성주 따로, 다 따로따로 성주도 다 해야지. 이것이 지금 무당들이 이 신에 대한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그냥 단순하게 집을 짓고 살던 때에, 아, 저기도 신이 있을 수 있다, 저기도 신이 있을 수 있다, 저기도 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시절에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버리면은, 그래 놓고도 버리지도 못하면서도 이 성주나 조항이나 지신이 있다고 믿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어느 누구라도 이 장독대에 신이 있다, 화장실에 신이 있다, 문전에 신이 있다, 지붕에 있다, 이 화덕에도 신이 있다, 이 굴뚝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어느 부위에, 어느 요소에 신이 있다고 믿을 수는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느끼는 신은 성주라고 해도 성주처럼 느껴지는 우리 할아버지, 조항이라 그래도 조항에서 느껴지는 여러분의 할머니, 내 할머니, 터주라고 해도 지신이라도 터따감이라도 터줏대감이라도 도깨비따감이라도 업따감이라도 어떤 대감이라도 이렇게 느껴지는 여러분의 할머니, 우리 할머니, 제갓집의 할머니, 이 수문장이라고 해도 화장실에도 느껴져도 굴뚝에서도 느껴져도 어디서 느껴져도 그것은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여러분의 조상이고 내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님과 내 조상을 빼버리면 무당은 결국 헛개비 신을 가지고 헛개비 장난하는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헛개비 노릇에서 벗어나야지 대한민국 무속인이 진정한 무속인이 되고 조상님을 받들어 보시는 무당이 되지, 이 헛개비 신을 가지고 노는 무당들이 허상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손님들한테 없는 거 느껴보지 못한 걸 갖고 떨어뜨리잖아. 이거 사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당들이 영혼이 이 땅에서 사기꾼 소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